매년 비판과 꾸지람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화이트데이. 올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같이 보시죠. 네. 네, 화이트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주 시내입니다. 상점마다 선물을 가득 쌓아놓아서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켰는데요.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제과점이나 선물가게, 또 꽃집 같은 곳은 이날이 성탄절 못지않은 큰 대목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물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4만 원이에요. 네. 이렇게 비싼 이유는 남자가 선물을 사는 날이기 때문이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용돈으로 사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이에요. 저희 같은 8만 원. 설이나 뭐 설이나 추석 버금가지 않게 비슷한 그 정도 수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가 그 정도. 신경도 많이 쓰시겠어요? 예. 기성 상품보다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걸로 해가지고 정성이 좀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가격 단위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선물도 개성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예. 연인끼리는 이 속옷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네. 남녀 간의 노골적인 애정을 상징하는 저 속옷도 아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탕만 예. 주고받는 게 아니라요? 예. 아이디어가 가지가지입니다. 네. 네. 발렌타인 때는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쭈꾸리에디 세트로 커플 핑크가 많이 나가고.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럼요, 많이 나갔죠. 또 널 찍었어. 예. 이것도 지금 여자 커플로. 귀엽네요. 커플로요? 예. 우리 학생들 안 사고는 못 배길 정도로 아이디어가 독특하네요. 네. 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사랑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서로 주고받는 화이트데이 선물.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식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영원한 친구로 딱 지내자 그런 뜻도 있고 좀 더 가까워지자 그런 뜻도 있고 참. 화이트데이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이럴 때 같이 하는 거죠. 또 왜 서탕 선물해요? 네,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너 저만 안 하면 따 된 거 같잖아요. 따? 네. 왕따? 네. 화이트데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아니요. 하얀 날. 몰라요? 하얀 날이요. 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이런 분별 없는 자세 때문에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에 그릇된 선물 주고받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행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요! 화이트데이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알아요, 예. 사탕 준비하는 날이에요. 아주 많은 어린이들이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물론 비싼 것은 아니지만 사탕을 주고받는 이 어린이들에게 화이트데이는 청소년들과는 다른 그런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네.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좋아하는 여학생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샀어요? 아, 애들이요. 막 사오래요. 어떤 애들이요? 여자애들이요. 여학생들이 사오래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네. 다른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사면 다른 애들한테 뒤떨어지니까 왕따 됐어.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사탕 안 사면?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그 사탕을 준 애들한테 많이 좋아하겠죠. 네, 어린이들 사이에서 화이트데이 사탕은 인기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사탕을 못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많이 받은 학생도 왜 어떤 면에서? 다른 애들 다 주는데 전 안 주니까 우울해요. 왜요? 남자친구 없는 게 쓰. 진짜. 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 다달이 있어서 그때마다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 로즈데이요. 로즈데이는 언제예요? 5월 14일이요. 5월 14일? 빼빼로데이요.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1일이요. 그럼 뭐 해요? 11월 에? 11일이니까. 뭐 예. 빼빼로 키스데이. 키스데이요?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이런 날은 왜 생겼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사귀려고요. 그래요? 네.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예. 성숙해요. 네, 어른들의 걱정과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는 무슨 무슨 데이, 무슨 무슨 날. 이쯤 되면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런 날들을 즐기는 걸까요? 찾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걸 찾아요? 뭐 아무래도 좋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대니까요. 네. 찾는 게 어른들보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공부하다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막 만들면서 좀 표현 못하는 것도 애들한테 막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초콜릿 주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잠깐 그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면서 막 그냥 웃음거리도 더 생기고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우선 교육 체제가 자꾸 변동이 되고 입시 제도가 자꾸 변경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불안해 살고 있고 공부에 쫓기고 있죠. 그런 어떤 불만과 어떤 미지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표출하고 싶겠죠. 이벤트를 건전한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출구를 잡아주되 상술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건전하게 살려주면 좋겠다. 네, 네. 아유,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아유 무슨 무슨 날 이렇게 많아요.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뭐 별의별 날이 많은데 네. 정말 이렇게 어른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무슨 무슨 이벤트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글쎄요. 예. 뭔가를 만들고 또 예. 팔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김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출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양자의 입장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이벤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주 그 잘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네. 네. 이 청소년들의 욕구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네. 하지만 이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마냥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만 어린이들 보고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네. 들을 것도 아니고 사실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요. 김현성 씨나 이경현 씨는 사탕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탕을 안 받고 네. 아까 뭐 남녀 입을 수 있는 뭐 팬티를 안 입고 그런 경우에 뭐 저기 어떤 사랑의 표현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아니죠. 생각됩니다. 예.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어른들의 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 이런 날들을 챙기는 이유가 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주체성 있게 지혜롭게 좀 해결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또 4월 블랙데이 날 블랙데이는 예. 뭔가요? 자장면 먹는 예. 날이잖아요. 예. 그 사탕 못 받고 초콜릿 못 받는 사람들끼리 외로운 남녀들끼리 예. 자장면 예. 먹는 분들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잘 봤습니다. 김일중 PD 네. 고맙습니다. 네.